안녕하십니까. 김재현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엘토가 좋아하는 키, 테너가 좋아하는 키, 이렇게 막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하나 짚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터프라는 노래 아시죠? 미망인의 브루스가 강하게 부르면 조금 높게 부르고, 미국에서 에이스 캐논이 부른 그 색스폰은 낮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에이스 캐논이 부른 거하고 일반 어렸을 때 그 무슨 리사이틀이나 수용한다 그럴 때 그 비키니 옷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춤추는 그 무희들이 무용수가 나올 때 블루스 음악 그럴 때 이 터프 이걸 많이 해요. 근데 이때는 음을 너무 낮게만 잡으면은 약간 음이 메카리가 없어. 막 갖다 대고 막 쫙쫙 밀어야 되니까 이때는 키를 좀 높게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높게 부르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낮게도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높은 거를 제가 들려드리고 낮은 걸 들려줄 때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한번 구분해 보세요. 어떤 게 좋다 나쁜가 제가 한번 구분해 보세요. 제가 지금 부르는 거는 일반 무대에서 무희들이 출 때 미망인의 브루스를 이걸 많이 해요. 그때는 키를 좀 높이해서 제가 불겠습니다. 키 높이해서 부르면 샵 둘로 불어요. 나옵니다. 거의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3옥타브 레 미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지. 이것도 더 강하게 하려고 칼톤 넣고, 그게 좀 춤출 때 조금 이게 좀 뭐 강한 맛이 있게 하기 위해서 키를 높게 잡는다는 얘기지. 이렇게 무희들이 출 때는 프로 키를 만드는 거죠. 그럼 이게 나는 이 키 높은 게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또 미국 에이스 캐논 집은 거를 제가 해야겠습니다. 아까는 샵 두 개로 했거든요. 지금은 이 샵 하나지. 레도 시 라 솔. 레도 시 라 솔로고 음계로 따지면은 지금 5도가 내려간 거지. 이거는 미국에서 부른 그 에이스 캐논이 이제 B 스타일이에요. 아예 전부터 해야지. 이것도 그렇게 맞지. 자. 여기도 올라가 볼게. 이거 최고 고음 올라갔던 거 이건 해봐야 나까지 막 간다 이거지. 자.
맛이라고 그러나요? 맛이라고 따질 수가 있지. 고추장도 덜 매운 게 있고 아주 매운 게 있다는 얘기지. 고추장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덜 맵게 덜 매운 고추장으로 비빈 거나 똑같다는 얘기지. 아까는 키가 틀려도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본인의 취향에서 그 키를 잡으시면 돼요. 이걸 낮게 부른다고 해서 메카리가 없다? 그 천만에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 데니보이를 테너 부는 게 역시 좋지. 엘토로 부르면 안 좋아. 그것도 아니란 얘기지. 엘토로 불든 테너를 불든 똑같이 운지로 그거 간도 소프라노도 저 쓰리 옥타브 해가지고 라까지 올라가는 사람 많아요. 나는 안 올라가요. 그 악기가 자기가 잘 불어서 기술껏 표현을 잘했을 때는 경음악에서는 높다 낮다를 별로 판가름해서 에이 이게 나쁘다 높다는 별로 안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인 분들은 아 나는 이게 난데 저게 난데 그렇잖아. 키라는 거는 뭐로 한다 뭐로 한다고 하지만 서로 맛이 틀리잖아. 참을 수가 없어요도 그냥 남자끼리 한다는 얘기지. 아 참아야. 이게 남자 키잖아. 여자 키로 하게 되면 아 참아야 그 음에서 클라이막스 올라갈 때 남자 키로 하는 클라이막스와 음이 솔로 올라가는 소울이 최상음으로 된 거와 여자 키로 해서 도로 높은 도로에서 도로 하는 최상음과 이것도 고추장이 매운 거 안 매운 거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남자 키로 했을 때는 아이 난 그게 싫어. 여자 노래는 여자 키가 좋아. 이렇게 결정하셔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조금 대변하지게 내가 저 클라이막스를 올릴 때는 또 여자 키로 하고 남자 키로도 하고 이건 남자 키로 하면 또 아래 시도 들어가서 또 포근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키는 어떤 키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결론이 나는 거야. 본인께서 하기 좋고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김재현님이 물어보신 거는 편한 키하고 듣기 좋은 키하고 이거 잘 물어보셨어요. 나는 샵 하나가 잘 돼. 여자 노래고 남자 노래고 다 샵 하나 들어가서 아래 C가 나오는 게 나는 참 편하고 좋아. 그러면 그게 편하지. 그 키가 꼭 편해서 상대방이 좋아하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내가 손이 편해서 편한 것뿐이지 상대방이 들을 때는 아니야 여자 노래는 좀 안방지게 올라가는 것도 이 C야지 오고 그런 키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답이 없다는 얘기죠. 일단 키를 높고 낮게 하는 거는 자기 취향껏 그걸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럴 거고 노래 키하고 연주 키하고 그 좀 구분이 안 된다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나그네 서른 같은 경우는 오늘도 걷는다만 할 때 이 악보가 C로 돼 있죠. 그러면 첫 번에 시작하는 음이 우리가 색폰 이거 안 해도 되죠. 라로 시작하잖아. 색스폰은 라 구멍이 없잖아. 라 샵 구멍이 있지. 맨 밑에 이거 잡는 거. 25개 다 닿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남자 키로는 연주를 할 수가 없어. 이게 라 키가 없으니까. 이게 C키로 나그네 사람 오는 사람은 이 세상 전체 한 번도 그 키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가 포지션으로 뭐 이 나샵을 갖다 입을 쭉 풀으면 라로 나는데 그거는 약간 편법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래 키대로 나팔로 불가항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키를 변조해야 된다. 그때는 노래 키하고 연주 키하고 자동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고 너무 노래가 얕다 이거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게 배우님이 불렀을 때 그게 G키로 불렀어. 그러면 이게 아래 라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부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일반 악보 보기가 좀 서투신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도를 시작해서 이게 부르기 편한 키지. 그러나 배호 씨가 불렀을 때는 G키는 잭스폰이 안 나오니까 최대한 음을 가까이 가보자 그러고서 반 키만 올리면 G플랫, G샵 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색스폰으로서는 플랫이 두 개 붙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낼 수가 없지. 그것도 라가, 라로 시작하는 거야. 산을 넘고가. 그러니까 B플랫 음으로 시작해서 이게 이제 아래 B플랫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조금 노래가 또 소리 내기도 그렇고 조금 내기가 어려워. 그러면 샵을 하나도 없애서 또 도를 그럴 때 노래하는 키와 연주하는 키는 틀릴 수도 있다. 불가항력으로 꼭 틀려야 될 때는 나그네 서름이나 두메산골 같이 꼭 틀려야 될 수가 있지. 그러고 내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 아 조금 토라지 거기 갈 때 내가 조금만 더 강하고 하고 강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아까 아무것도 없는 거 부르셨잖아. 도로 시작해서 그러면 샵을 두 개 붙이면은 레부터 시작하게 되잖아. 그러면 요 레가 또 토라지 할 때 거기 한음이 더 올라가. 그게 또 칼톤도 넣고 더 쓸단 얘기지. 그러므로 이거는 프렛이 두 개 들어간 걸로 한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일반인들이 아무것도 없는 걸로 했어. 근데 나는 조금 더 뒤에 아 조금 대바라지게 하고 싶다 할 때는 뭐 너무 말리면 여자 키로 하면 되지만 이 색소폰 키는 그렇게 쭉 올라가면 약간 데시벨 뭐가 조금 귀 다운 데시벨 때 귀가 약간 따가운 음이 있기 때문에 트로트는 그렇게 높게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도라지 할 때 조금 한 음만 더 올리면 음악에서 한 음은 차이가 많다고 봐야지. 그러면 이거 소리잖아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걸 할 때는 그럼 샵 두 개로 할 때는 라까지 올라가잖아. 거의 꼭대기 음이 한 음 상관일 때는 남자 목소리도 그 한음 때문에 노래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반키를 올려서도 가수들도 굉장히 불편한 게 그거야. 반키만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조금 따워. 반에 반키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목의 한정음 같은 거를 정확하게 맞추려 하면은 노래 키하고 연주 키하고 많이 틀릴 수가 있다 이거지. 지금 제 말이 조금 이해가 가실려나 모르겠는데요. 노래 키하고 연주 키는 틀리게 잡는 게 원칙이다. 고, 뭐 거의 D마이너고 아하우악세 뭐 도만강 푸른물에는 C가 들어가니까 노래 키하고 나팔 키하고 또 우리 마이너 D마이너 키는 거의 다 같아. 90% 이상이 노래 키하고 우리 색스폰 그 D마이너 키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 마이너 키만. 그렇게 또 생각을 하셔야 돼. 가면서 설명이 어찌 됐나? 노래 키하고 연주 키는 틀리는 경우가 불가항력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노래 키대로 좋은 키가 있고 안 좋은 키가 있다. 아까는 그 무슨 터프 같은 거는 조금 뭐 높게 했어도 뭐 경음악식으로 낮게 했어도 큰 차이가 없잖아. 간혹 엘토가 좋아하는 키는 노래는 뭐고 키가 뭐냐 할 때는 콩반매는 할 때 그 남자 키로 한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걸로 테너로 한단 말이지. 어우 그 포근하고 좋잖아. 그러나 칠갑산이나 무슨 뭐 조각배나 이런 민요 같은 거는 약간 높이 부는 편이 좋아. 그런 편이 좋다는 얘기지. 꼭 이게 남자 키로 돈다는 게 아니라 그런 편이죠. 그러면 저는 그걸 여자 키로 불러요.
아무것도 없는 걸 안 하고 여자께서 한 끼 내려가지고 후렛이 하나 붙는 거. 그러면 아까 미로 시작했을 때 저는 그냥 라로 시작한다는 얘기죠. 노래 키는 미로 시작하지만 조금 더 올려서 더 슬프고 더 애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키를 올렸다는 얘기야. 아하, 나는 좀 이거 변조해가지고 조금 더 슬프고 애절하게 만들어볼까? 그러고 나는 키를 두 키인가 세 키 올려가지고 후렛 하나로 부른다는 얘기야. 이거 하고 맛이 틀리지. 똑같이 매운 고추장, 안 매운 고추장 똑같은 그런 맥락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조각배라든가 민요라든가 세타령 같은 걸 때는 테너로 하는 것보다 엘토로 조금 높게 해서 엘토가 조금 테너보다는 하는 반이 높잖아. B브랫, C, D, E플랫. 도는 4도지만 우리가 계산을 하면 B브랫, 도, 레, E브랫. 그러니까 두음 반이야. 두음 반이 더 엘토가 우리보다 높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높은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두음 반이 굉장히 높은 거지. 경음악 듣기로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엘토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자, 이 테너로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 아니 놀지 뭘 그냥 낮에부터 남자 키로 포근하게 부르는 걸. 야, 지금 미녀가 아직 푹 꺼지고 싫다. 그거는 본인 취향이란 얘기지. 올려. 샵 두 개로. 이게 3 옥타브 레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지. 샵 두 개로 하면은 미녀 쪽가 이렇게 높은 키가 낮은 키 아까 뭐 레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더 낫다. 그러므로 민요 쪽에서는 조금 높이는 것도 괜찮다 이거지.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엘토가 나왔다고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테너로 올리는 것보다 엘토 키로 적당히 키우면 테너하고 약간 소리 음색이 몽실몽실하면서 더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민요라든가 이런 거는 엘토가 좋아요. 높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엘토가 꼭 필요한 노래라고는 할 수 없고 엘토가 그 노래를 표현하기는 더 좋다. 테너보다는 엘토가 좋다. 데니보이는 그래도 미도 파도는 서브톤이 들어가야 되니까 테너가 더 좋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부는 거지. 뭐 꼭 이게 더 좋다 저게 좋다는 아니에요. 왜? 기술자에 한해서. 내가 자꾸 기술자하고 뭐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아마추어를 뭐 편마한다고 근데 그런 마음은 없어요. 악기를 표현하는 데 기술자하고 기술자 아닌 거고 틀리지. 당연히 틀리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많이 연습하시고 전부 다 음을 다 득도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잘 부르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악기는 이게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기술 있는 사람이 돈도 더 받고 더 하잖아. 어디 가면 뭐 자동차 명장, 무슨 배 만드는데 조선사업소에 명장 하면 일반인하고 명장하고는 엄연히 틀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뭐를 하시든 연주를 어떤 곡을 하든 명장급이 되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낫죠. 자, 그러면 약간 매운 소리는 그래도 엘토가 나니까 엘토 세타령을 일절마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세타령 하면은 꽤꼴꽤꼴 하는데 맛이 엘토만 못해. 그러므로 세타령을 할 때는 엘토로 꼭대기 내추럴 파까지 올라가게 만들어서 부르면 이거보다 낫단 얘기지. 표현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엘토와 테너 차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꼭 노래 키가 이거군 듣고 틀린 노래 키대로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면 실제 우리가 노래 키로 하다 보면 뭐 후렛이 뭐 5개 샵이 5개 6개 붙는 게 많아요. 그렇게 작곡하신 분들은 그렇게 그런 어렵잖아. 그러면 샵이 5개다 뭐 5개 나올 때는 반 키만 올리든지 반 키만 내리면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연주하기 편한 키가 돼버리는 거지. 그런 건 트릭으로 한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세타리 형은 이걸로 하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손가락 움직이에요. 이제 이거는 C마이너 키로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엘토 같은 경우는 이제 F마이너로 놓으셔야지. 같은 손가락 움직이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아유, 이거 또 왜 이렇게 늘어났어. 자. 아, 이거 리드 적시지 않았는데. 어, 리드를 안 적셨네, 이거. 자, 세타령. 픽사이나도 이해 좀 해주세요. 세타령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세타령, 세타령 하고서 안쪽기는 심세레나 씨 거를 불러서 선곡을 하고 남자 키가 G마이너야. 그러면 G마이너에서 한 키, 한 키라는 거 두 번 치는 거죠. 반음 반음을 똑똑 치면 F마이너가 돼. F마이너가 되면은 프렛이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첫 음이 라가 되고 맨 꼭대기 음이 내추럴 파까지 올라가요. 내추럴 파까지 올라가서 최소한 민요 악기처럼 일본 통소나 피리 같은 악기처럼 최대한 올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타령 같은 거는 소프라노보다 이게 더 엘토가 제일 잘 어울려요. 이게 어울리는 곡이죠. 테너보다. 이것도 라부터 시작합니다. 자, 한번 1절만 해볼게요. 이거를 테너로 부르면은 이렇게 안팡진 소리라고 그러나? 이런 소리 안 나잖아. 테너로 하면 이거밖에 안 올라가잖아. 도레미 파니까 이게 엘토로는 민요 같은 건 훨씬 더 올란다는 얘기죠. 아까 창부 타령을 했나요? 테너로 아니 놀리는 못하리라 그렇게 했잖아. 이거는 더 높게 한참 높게 해서 피플랫으로 아까는 아니 하고 레로 시작했지만 이거 소프라노 레 소리니까 엘토 소리니까
요 돌을 빼먹기 위해서 물론 리까지 더 빼먹을 수도 있지 한 끼를 더 올리면 너무 기도 기가 따가울까봐 이 브레스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야, 예, 오늘 김재현님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꼭 이거는 지금 이거는 노래가 어중뛰어서 노래를 못해 지금 이 키로는 남자 키도 아니고 여자 키도 아니고 이게 연주하기 좋은 키로 왜? 개 이거 개방현 다 여는 거 아니야 이거 파까지 쓰리 옥타브 빽꾹꾹 쑥쑥꾹 쑥꾹 새 소리 비슷하게 최대한 올린 거지 그러므로 음을 올려서 이게 연주하기 좋은 키로 갔죠. 노래하기 좋은 키하고는 또 틀리지. 그러니까 노래하기 좋은 키, 연주하기 좋은 키는 꼭 이렇게 상통한다고 그럴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면 설명이 된다 모르는데. 자, 김재현님. 또 덜 이해가 가셨으면은 또 문자 주세요. 그럼 제가 답도 해드리고 또 연주하게 되면 연주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